안녕하세요. VC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실시간 음성 변환 기능 사용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김인성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V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마이크로 입력된 음성을 변환하고 디스코드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의 실시간으로 변환된 음성을 통화 송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VC 클라이언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각종 음성 변환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음성을 변환해주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MMVC 등의 다양한 음성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성 샘플들을 변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맥등 다양한 OS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오늘 강좌에서는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C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VC 클라이언트 GitHub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버전 패치 내역이 적혀 있고 간단한 소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다운로드 링크가 존재하는데요. 현재 최신 버전은 1.5.3.18.알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OS 기준으로 맥과 윈도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를 보시면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ONX CPU CUDA, 그리고 다른 하나는 ONX CPU DirectML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CUDA, 인텔과 AMD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DirectML이 적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그리고 CUDA 적힌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다 똑같은 허깅 페이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와 CUDA 적힌 이 최신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폴더에 들어가시면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start.http.bat 파일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되고요. 다운로드 다 받으신 후에 다음에 실행할 때는 바로 실행이 됩니다.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보입니다. 여러 컨트롤 할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모델 선택 구역입니다. 사용할 보이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에딧 버튼을 누르면 모델 리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모델이 제공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모델 캐릭터 사진이 좌측에 표시됩니다. 캐릭터 사진의 좌측 상단에 실시간 변환 상황이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스타트 버튼으로 음성 변환을 시작하고 스탑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패스 스루 버튼으로 음성을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합니다. 개인 항목의 인과 아웃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입출력되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튠은 목소리의 피치를 얼마나 변환할지에 대한 값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기준은 남자 목소리에서 여자 목소리로 변환할 시에는 플러스 12, 반대로 여자 목소리에서 남자 목소리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마친 후 Save Setting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모델을 다시 불러올 때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아래쪽은 상세 설정 구역입니다. 노이즈에서 에코는 에코 캔슬 기능, 서프레스 1, 2를 통해서 잡음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F0 익스트랙터입니다. 피치 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5는 CPU를 사용하는 경량 버전, Harvest는 높은 정확도의 버전입니다. Creep와 RMVPE는 토치를 사용하고 둘다 GPU를 사용합니다. Creep Tiny는 ONNX로 GPU를 사용하는 경량 버전이고, Creep Full은 높은 정확도의 버전입니다. 저는 Creep Tiny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Thresh는 음성 변환 음량의 임계치입니다. 이 값보다 작은 음성은 변환이 안 되고 무음 처리됩니다. 청크는 한 번에 얼마만큼의 길이를 잘라서 변환할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품질이 좋지만 변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엑스트라는 음성을 변환할 때 과거의 음성을 얼마나 길게 입력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음성이 길게 입력될수록 변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계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GPU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GPU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CPU를 통해서 변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구역에서는 입출력과 모니터링 장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풋은 마이크 또는 음성 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한 후 자신의 음성 파일을 직접 넣어서 파일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제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웃풋은 스피커 등의 음성 출력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헤드셋 스피커로 지정을 해놓고요.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변환된 음성을 모니터링할 출력 장치를 결정합니다. 그다음 레코드에서 스타트를 눌러서 실시간으로 변환된 음성을 모니터링할 출력 장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서 녹음을 시작하고요. 스탑을 누르면 이제 그때까지 변환된 음성이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디스코드 AI 허브에서 하나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음성 모델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간단히 마인크래프트 빌리저 음성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안에 파일을 보시면 패스 파일과 인덱스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모델을 VC 클라이언트에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에딧 버튼을 누른 후 여기 블랭크 빈칸에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여기 모델과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패스를 모델에 넣어주시고 인덱스를 인덱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델의 타입이 RVC였기 때문에 RVC로 선택해 주신 후 업로드를 누르시면 모델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랭크를 통해서 아이콘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모델의 아이콘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추가한 모델이 모델 선택란에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한 모델을 이제 음성 변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실시간 음성 변환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메신저에서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스코드에서의 활용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VB 오디오가 필요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컴퓨터를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완료한 후 압축을 해제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VB 케이블 셋업 X64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무브 드라이버라는 버튼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VC 클라이언트의 아웃풋에 이 케이블 인풋 VB 오디오 벌추어 케이블이라는 이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아웃풋 채널을 케이블 인풋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를 실행한 후에 마이크 설정에 들어가서 녹음 장치를 케이블 아웃풋으로 설정해 주시면 디스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음성 변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실시간으로 변환된 음성이 디스코드를 통해 입력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VC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음성 변환 방법과 인스턴트 메신저의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